세 번째 퀴즈입니다. 어떤 날이 있어요? 날이 있는데 어떤 밥을 오퍼 어디? 그러니까 어떤 날에 이발사? 어떤 날에 이발사? 이게 무슨 말일까요? 봅시다. 365명의 남성 거주자가 있는 마을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해 동안 그 해는 6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365일이 있는 해가 되겠죠? 그때 서로 합의를 했습니다. 뭐라고 했느냐 하니까 매일 한 사람이 그날의 공식 이발사가 되기로 했어요. 그죠? 그리고 누구도 이틀 이상은 공식 이발사로 역할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365명이 하루에 한 사람씩 돌아가면서 이발사, 공식 이발사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날에 공식 이발사는 그죠? 그 마을에 그날에 사람들에게 면도를 시키는 유일한 사람일 필요는 없습니다. 달리 말해서 공식 이발사가 아니라 하더라도 어떤 이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단 말이죠. 자, 이제 어떤 날이든 모든 날에 대해서 이런 말입니다. 그날의 공식 이발사, 그 사람 X라고 합시다. X는 적어도 한 사람의 수염을 깎아줍니다. 면도를 시켜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 X가 그러니까 공식 이발사인 날에 면도를 시켜준 첫 번째 손님을 X스타라고 하자 그러죠. X스타라고 하고 그런 다음에 자, 모든 날짜 D에 대해서 반드시 일한 날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날이냐니까 XY라고 하는 두 명의 거주자 중에서 X가 일한 날에 Y의 면도를 제공했다면은 X스타는 D란 날에 Y에게 면도를 제공한다는 거죠. 그죠?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은 이런 상황에서 이상의 내용들은 일단 이 조건들은 패러독스는 아닙니다. 아닌데 그러나 상당히 재밌는 결론으로 귀결됩니다. 뭐냐니까 매일 각각의 날 on each day. 그죠? 적어도 한 사람은 스스로 면도를 한다는 거예요. 왜 이걸 어떻게 입증하느냐는 겁니다. 볼까요? 자, X가 있고 X가 일한 날에 면도를 제공하는 사람들, 그죠? 이 사람들을 Y라고 부릅시다. 그래, X스타와 Y가 다르진 않아요. 이렇게 블록을 지정을 해서 첫 번째 손님을 X스타라고 하고, 그죠? X스타라고 하는데, 요걸 통칭해서 Y라고 표현하는 거죠. Y. 이 손님들은 Y입니다. 그리고 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날은 E라고 하는 날인 거죠. 그죠? X가 Y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날은 E이고, Y 중에 첫 번째 손님은 X스타라고 표현한 겁니다. 그리고 X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그죠? 이 사람들이 대해서 X스타가 또 서비스를 제공 언제 하느냐 하니까 D라는 날에 해준다는 거죠. D라는 날에 합니다. 요런 구조죠. 요런 구조. 그죠? 그럼 X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Y에 대해서 X스타도 Y에게 서비스를 제공합니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자, 그러면은 어떤 논리가 되느냐 하니까 Y 속에는 누가 포함되어 있죠? X스타가 포함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X스타는 여기에 당연히 Y를 지우고 X스타를 넣더라도 참이 되나요? 거짓이 되나요? 참이 되죠. 왜냐니까 X스타는 Y의 부분 집합이잖아요. 그죠? Y가 들어가는 자리에 X스타가 들어가면 되지만은 X스타 자리에다 Y는 넣을 수는 없어요. 그 얘기는 안 됩니다. 그죠? 하지만은 얘가 얘의 부분 집합이니까 요게 참이다. 요게 참이라고 하는 것은 이 문장이 참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도 참이 돼야 됩니다. 그죠? 부분 집합과 전체 집합입니다. 개념.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리고 이발사는 1년 365일, 이 X는 매일 바뀌는 거예요. 매일 바뀌니까, E란 날짜도 1년 365일 매일 바뀌는 거죠. 그 매일 바뀌는 E는 E라는 날에 대응해서 D라는 날이 있을 거 아니에요?
365개의 E에 대응하는 365개의 D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only any day D가 되죠. any day D. 365일 중에서 그 어떤 날이든 자기 머리를 자기 수염을 스스로 깎는 사람은 있죠. 이해되시나요?